버릇이 된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제가 4박 5일 동안 중국 오대산을 갔다 왔는데, 4박 5일밖에 안 갔다 왔지만 왠지 모르게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아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아,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 같아. 며칠만 안 봐도 몇 달을 안본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오대산은 이제 문수도량인데요. 오늘 제일이라서 지장보살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오대산에도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더라고요. 108개의 사찰 중에 저희들 한 12개, 13개의 사찰을 참배를 했어요. 뭐, 이렇게 법당이 많으니까 당연히 지장전도 있는데, 지장전에 모셔진 지장보살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저렇게 지장보살님이 두 권을 쓰고 있거나 새파랗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건 똑같아.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머리에는 저런 이제 이렇게 두 권이 아니라 관을 쓰고 있는데, 그 관이 이렇게 왕관 이런 게 아니고, 무슨 이제 재상들이 쓰는 관이라고 해야 되려나? 중국식의 그런 관을 쓰고 있어요. 거기는 지장왕 보살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중국에는 신기하게도 관세음보살이 어디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열반하셨다. 뭐 문수보살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열반하셨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지장보살도 마찬가지로 그게 있어서 지장보살은 김교각 스님이다. 우리나라 신라의 왕자다. 신라의 왕자가 중국의 구하산에서 설법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수행해서 본명은 지장이었는데 지장왕 보살이 된다라고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중국 전역에 퍼져서 실제로 중국 전역은 안 가봤지만 제가 가본 그 지장전에는 지장보살이 김교각 스님을 모셨어요. 김교각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 스님이거든요. 뭐 성덕왕의 아들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왕자죠. 그러니까 9세기 정도 되는 800몇 년도에 태어나서 99세 열반에 드셨대요. 그리고 오래되지 않은 분임에도 신기하게 중국 전역에서는 지장보살 하면 김고각 스님이에요. 이 스님께서 일찍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를 하시고 다시 이제 이렇게 왕가로 갔는데 왕가에서 좀 서로 혈투를 벌이는 권력 투쟁이 글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 것에 환멸을 느끼고 중국에 가서 수행을 하다가 꿈에 이 산수가 아주 수려한 곳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는 거기를 찾아가야겠다 해서 나중에 보니까 구하산이더래요. 구하산에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이렇게 참선하고 있는데 당시에 구하산의 주인이었던 땅 주인이었던 민 무슨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김교각 스님이 지장 스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장 스님께서 이렇게 절을 짓도록 땅을 좀 시주하세요. 이렇게 가사를 탁 펼쳐서 이렇게 되는 그 땅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길래 그땅 주인인 민 씨는 뭐그 정도야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김규학 스님이 갑자기 가사를 탁 펼쳐서 탁 하니까 구하산에 9개 큰 봉우리를 싹 덮더래요. 그 구하산 전체의 땅이 이제 다 절을 짓는 그 스님의 도량이 돼버린 거예요. 스님은 24살에 출가를 하셔서 거기서 이제 구하산에서 평생을 수행하시는데요. 신라에서 갈때이 볍씨를 들고 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볍씨가 좋았는가 봐. 그래서 그때 안위성, 구하산 안위성에 있는데 그 시대에 일단 그 볍씨 이것이
하나의 혁명이었다고.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됐대요. 그리고 삽살개를 데리고 다녔대요. 개를 좋아하셨어. 반려동물인지 뭔지 이제 우리 부처님은 개 얘기가 전혀 없는데 신기하게도 지장 스님께서는 삽살개를 데리고 가서 거의 뭐 이렇게 삽살개와 함께 중생 제도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화산에 가면 경교학 스님하고 개하고 같이 이렇게 그려진 탱화가 굉장히 많아요. 이 그리고 잣하고 뭐 이렇게 또 다른 차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차를 또 들고 갔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그 일대를 풍요롭게 했다고 그러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떤 절을 짓기보다는 굴속 같은 데서 수행을 몇십 년 동안 하셨는데 그 수행력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감화를 하고 또 산신도 그 수행하는 스님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와 대단하신 것 같아서 시험을 한번 해보겠다고 아랫다운 아가씨를 보내가지고 시험에 들게 했는데 전혀 꿈쩍도 안 하고 그 해서 산신이 감동을 해서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또 구화산의 어느 정상 중에 하나가 봉우리 중에 하나 무슨 봉인데 거기에서 스님께서 독경을 하시는데 49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독경 삼매 들었다고 그래요. 예, 거기에 이제 지장 스님 그 발자국까지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제 나중에 큰 절을 지었다고 그래요. 예, 스님께서는 이제 그 확인된 건지 모르겠는데 신라에 정운녀가 있었는가 봐요. 예, 정운녀가 김규각 스님을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구화산까지 왔다 갑니다. 스님이 이런 지하에 어찌 스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해서 아이라도 갖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사정사정 하는데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아가씨가 죽었대요. 자살했대요. 그래서 교각 스님께서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거 그 지옥에 있는 모든 내가 지옥에 가서라도 이렇게 중생을 구제해야겠다. 한 중생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는 원력이 더욱더 불타올랐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이제 그 지장 김교각 지장 스님 드라마에 나온 얘기인데 드라마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드라마에는 그렇게 나와요. 극적인 요소로 김교각 스님은 이제 그 이렇게 99세에 열반하셨는데 3년 후에 자기 관을 열어보라 했는데 진짜 관을 열어보니까 돌아가실 때랑 똑같이 피색 하나 변하지 않고 똑같이 그대로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교각 스님을 육신불로 만들어서 지금도 구화산에 가면 육신보전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2003년도에 이제 배낭여행 삼아서 그 구화산에 가긴 갔거든요. 그때는 어렸을 때고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육신보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저분이 김교각 스님인가 하고 본 것 같아요. 그 위에 산 정상에도 올라갔어야 되나 그것만 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왔어요. 나중에 꼭 그 구화산을 꼭 가서 지장왕 우리 김교각 스님 꼭 친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김교각 스님의 이제 일화는 굉장히 많아서 당시 그 24살부터 99살까지니까 이 45년? 더 되죠. 70년이죠. 75년 동안 구화산 일대에서 중생을 제도하고 해서 그 일대에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큰 스님을 넘어서 이제 지장보살이라고 법명은 지장이고 또 그만큼 많은 법력을 펼치셔서 지장왕보살이라는 호칭을 받고 지금은 중국 전역에 지장왕보살이 돼서 이렇게 중생 지옥의 중생
민주당이 하나라도 있다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그대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참 놀랍죠. 중국인들의 이제 유화 정책일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 당당히 이제 신라의 왕자였다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큰 자긍심이죠. 자부심이죠. 우리 왕자 중에 이제 김교각 스님이 지장부살이 됐다라고 하는데 뭐 또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그것이 뭐 이렇게 또 받아들인 느낌이 또 다르겠죠. 이 구화산은 이제 이렇게 그 옆에 황산하고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순례하게 되면 구화산, 황산 같이 가거나 뭐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번 오대산은 이제 그 4박을 동안 갔는데 막상 오대산은 이틀 동안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오대를 다 첫날은 다 돌았어요. 우리나라도 오대산 있잖아요. 자장률사가 이제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고 너희 신라에도 여기랑 비슷한 오대가 있으니 오대가 있는 산이 있으니 거기 가서 불사를 하라고 그렇게 계시를 받고 전국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아니 지금 있는 이제 월정사가 있는 그 오대산이 이제 오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중대 보궁의 부처님 사례를 모시고 그랬던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오대산이라 해도 사람들이 오대가 있다라는 그런 미루어 짐작하지 않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오대산은 그냥 오대산이라고 생각하지 거기에 동대, 서대, 북대, 남대, 중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했나요 그렇게? 안 했죠? 네. 공부 잘하는 사람은 했다고 그러고 공부 더 잘하는 사람은 안 했다고 그러고 이제 대체로는 그냥 오대산 뭐 이렇게 지리산 하는 것처럼 오대산 설악산 하는 것처럼 그냥 오대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중국에는 신기하게 그 봉우리 정상의 절을 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봉우리 정상의 절을 짓는 거 못 봤죠? 여러분들이 많이 다녀봐도 봉우리 정상의 절을 봤어요? 사성암이 뭐 이렇게 뭐 높게 있다라고 해서 가보면 정상은 아니거든요. 봉정암이 뭐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 해도 봉우리 정상은 아니거든요. 대청봉에는 표지석이 있지. 지리산 천안봉도 표지석이 있지 절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신기하게 명산 위에 절이 이렇게 있어요. 오대의 각 대봉우리 봉우리마다 뭐 오대산의 봉우리가 수십 개 되겠지만 가장 높은 봉우리들이 정말 다섯 개예요.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대요. 정말 그래서 오대산이나 하는가 봐. 정말 다섯 개야 다섯 개 가장 높은 봉우리가. 그리고 동쪽에 있으면 동대, 가운데 있으면 중대, 북쪽에 있으면 북대, 서대, 남대에서 오대가 되는 거예요. 자장률사가 이제 통도사를 참관하시고 우리 한국불교에 끼친 그 영향력은 굉장히 지대하죠. 신라의 우리 큰 스님 하면 원효 의상 스님으로 이제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꼽으라면 자장률사겠죠? 원효 의상 자장률사. 또 생각나는 스님 있나요? 네? 사명대사는 조선시대 스님이네요. 조선시대 스님이에요. 아니 신라시대 스님. 신라시대. 원광법사. 그 국사 공부를 열심히 하면 원광법사의 세속옥이에요. 그래서 근데 막상 이제 원광법사는 그 이렇게 그 당시에 정치적인 그런 쪽에서는 유명해도 민간에서는 이렇게 유명하지가 않거든요. 제일 민간에서 유명한 분은 이제 원효 스님, 그다음에 의상 스님. 그 다음으로 보면 자장 스님이라 할 수 있겠죠. 자장 스님이 원효 의상 스님보다 한 세대 앞에 스님인데, 이 우리나라는 관음 신앙과 지장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그 되게 이렇게 강하잖아요.
지장신앙보다는 관음신앙이 옛날부터 부처님 당시부터 강했고 그만큼 관음신앙이 강한 만큼 아미타신앙도 정토신앙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했어요. 어찌 보면 정토신앙이 더 이렇게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려시대, 뭐 신라시대 보면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 뭐 거의 대부분 아미타 부처님 모셨으니까. 근데 스님으로 놓고 보면 이제 우리 문수 보현보살을 신앙하는 분은 많지는 않아요. 보현보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현도량이라고 하는 데가 잘 없어요. 문수도량은 이제 문수암 이렇게 뭐 보현암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신앙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 데는 잘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문수신앙을 전수를 해주시는 것은 자장률사가 전수해 주셨고 또 우리 그 이쪽 울산은 특히나 문수보살하고 관계가 있는 문수보살님이 이곳에 놔두셨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문수사라고 있잖아요. 산이 또 문수산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신라 말기에 가장 마지막 왕이 이름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왕이 이제 나라가 기울어져 가지고 이걸 큰일이네 하면서 이 신라는 그 나라가 너무나 기울어서 나라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서 왕건에게 가서 나라를 바쳤어요. 더 이상 왕 안 하겠다고 이제 왕건 알아서 드세요라고 이렇게 갔다가 바쳤습니다. 그 왕이 어찌 보면 현명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왕이 마지막이다 싶어서 문수보살님을 꼭 친견해서 그 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인연으로 문수보살님을 찾다가 여기에서 문수 동자를 만났습니다. 그 인듯한 그런 분을 이제 쫓아갔죠. 가다가 이제 여기 그 무거동 있는데 거기에서 놓쳐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셨지? 어디로 가셨지? 그 문수보살님을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네. 그래서 어디 거처한 곳이 따로 없다 해서 무거라고 한 거예요. 거자가 거주할 거자. 간 자취가 없다. 문수보살님이 간 자취가 없네. 그래서 무거동이고 그 뒤에 산이 이제 문수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산이에요. 또 울산에서 당시에 가장 큰 절은 태화사이지 않았겠어요? 태화사는 문수보살님한테 받은 사리를 봉안한 절이에요. 자장율사는 문수보살님 전에서 사리를 받아가지고는 이 황룡사에 봉안하고 통도사에 봉안하고 울산 태화사에 봉안을 했어요. 그 문수보살님이 오대산 어디에서 수행했나? 나는 굉장히 이렇게 좀 터가 굉장히 좋은 곳에서 수행을 했으리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터가 좋은 곳에서 했겠지? 라고 이렇게 실제로 문수 그 오대산에 가면 대외진이라고 절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는 천하 명당이에요. 뭐 풍수에 뭐 최고예요. 오대산 있고 우리 지리산보다 훨씬 더 커 보이더라고요. 참 그 대륙이라는 게 이제 정말 그 다른 게 문수 그 오대산 표지석이 어디쯤에 있냐면. 오대산에서 나와가지고 1시간을 달리고 2시간을 넘어 달렸는데 버스를 타고 1시간쯤 달리니까 이제 1시간 반쯤 달리니까 오대산까지 오대산에 있는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저기 저 사찰에 사찰 하나 있는데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가면 거기 가서 참배하면 오대산에 간 거랑 똑같다고 오대산 가니까 너무 머니까 거기까지만 가가지고 참배를 하면 그것만 해도 오대산 참배한 거라고 하는 그런 절이 있고요. 거기서 한 시간 정도 더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오대산입니다라고 오대산에 온 걸 환영합니다라고 그렇게 여기서부터 오대산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지리산 하면 울산쯤에서 지리산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리산입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 5대 그렇게 넓고 큰 3000m가 넘는 산인데 그 산에서 가장 이렇게 그 좋은 터가 좋은 곳이 대외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타본사나 이렇게 대라전 말로 타본사나 현통사나 보살정 이렇게 사찰이 모여 있습니다. 밀집돼 있어요. 한 마을처럼 뭐 사찰들이 막 밀집돼 있는데 거기쯤에서 수행하면 참 수행하기 편하고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대산에 올라가서 여기가 우리 자장율사께서 수행한 곳입니다라는데, 아니 그 정상 바로 밑에예요. 정상 바로 밑에 조욕지라고 해서 조욕지라는 곳을 다른 말로 태화지라고 부른대요. 태화지. 조욕지에서 수행을 해. 거기서 수행하다가 이렇게 목욕하다가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고 문수보살님이 야 따라와 알로 해가지고 데리고 올라간 곳이 중봉이죠. 중대에서 거기에서 이제 가사하고 사리를 받으셨다 하죠. 이제 5대가 전부 다 이제 지금 불사 중이고 거대하게 이제 불사를 하고 있는데 중대가 제일 부자더라고. 중대 부처님도 엄청 크고 법당도 그 3000m 되는 비포장도로의 법당이 얼마나냐면 그냥 커요. 그냥 내 크기를 말하려니까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비유할 수밖에 없네. 그냥 커요. 막 이제 부처님도 얼마나 큰지 부처님 이렇게 올려다봐요. 정말 이제 그 3000m가 되는데 정각도 굉장히 많고 대도량이야. 막 그냥 거기에서 부처님 사리를 받아 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욕지라고 그랬잖아요. 조욕지에서는 거기가 태화지라고 또 불린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 자장율사도 울산의 태화사를 그 창건하셨어요. 다 뜻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당신께서 수행했던 오대산에서 수행했던 그 곳을 태화지라 그러는데 여기다 이제 태화사라고 저를 지었어요. 지금은 흔적도 어딘지 찾지도 잘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 울산에 이제 그 문수보살과 굉장히 큰 인연이 있다. 그 인연을 뭐 정부에서도 알아봤는지 기관에서도 알아봤는지 경기장 이름도 문수경기장 이렇게 저절로 문수경기장이라고 따라서 나도 문수사라고 할까 이제 고민도 했습니다만 황룡사가 됐어요.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황룡사라고 사찰을 지은 것도 황룡사를 중창한 스님이 또 자장율사고 통도사에서 천일기도를 할 때 이 황룡사가 불탄 것이 원통에서 이렇게 제가 황룡사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황룡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저도 이제 알게 모르게 이 자장율사랑 인연이 크고 또 역시 자장율사는 그 법을 문수보살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서려 있는 또 조욕지라는 거기에 법당이 따로 도량이 있는데 법당에 뭔 문수보살님 발자국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발자국을 어루만지는데 신도들이 어루만지길래 여기 돈 놓고 어루만지더라고요. 부러워가지고 나도 이제 줄 서가지고 얼마나 부럽던지. 어디 가라면 그냥 여러분들 하시고 저는 뭐 그냥 갈게요. 이제 그래 하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부러워서 나도 또 줄 서고 이렇게 돈 내가지고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얼음 만지면서 이렇게 너무 감동을 막 했습니다. 너무 참 좋았어요. 여기가 정말 문수보살님이 현신해서 발자국을 남긴 족적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문수보살님에 대한 생각이 크질 않았는데 오늘에야 이번 참배 순례를 하고 나서야 그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순례를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 4대 성지, 8대 성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나 이제 다 가면 감명받는 곳이 불자라면 어느 불자라도 가면 거기에서는 가슴이 뛸 정도로
아, 여기가 거기구나라는 곳은 보드 가야죠. 팔대성지의 제일 룸비니에서도 기원정사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감명을 받는 곳이 보드가야, 대탑, 부처님 보리수 밑에 대탑이 있는 그곳에 가면 누구나 다 심장이 떨릴 만큼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서 정말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그 덕으로 지금까지 우리도 지혜를 갈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저절로 감동이 일죠. 이거는 가보지 않고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순례 성지를 찾아가서 직접 부처님 계셨던 그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가장 강렬한 장소죠. 물론 태어나시고 또 수행도 하시고 또 열반도 하시고 또 전법도 하신 이 곳곳은 모두 다 이제 그 큰 감명이 있습니다. 정말 꼭 가봐야 되는 그런 곳. 또 한 번 가봤다고 끝이 아니라 기반된다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꼭 또 가고 싶은 그곳이 이제 부처님 성지이고 이번 오대산 가면서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험하더라고요. 가는 길도 멀고 근데 오대를 이렇게 우리는 털털거리는 이제 봉고차 우리 스타렉스는 완전히 이제 리무진이야 그 엄청 좋아 거기에 있는 그 봉고차는 그야말로 이제 경운기 같은 경운기보다 조금 나은 경운기보다 조금 나은 봉고차라서 이렇게 하루 산꼭대기를 8시부터 오후 6시 4시까지 계속 이제 돌면서 참배를 했는데 이쪽 동대에서 북대까지 1시간 북대에서 중대까지 1시간 중대에서 대까지 1시간 이동시간이 이 봉우리랑 봉우리가 비포장도로라서 이제 그런지 직선 도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그 산이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오대가 모두 오대 절마다 모두 다 문수보살님을 모셨고 또 이 오대산 밑에 108개의 사찰들이 모두 다 이제 문수보살을 모셔서 아, 정말 여기가 문수보살의 성지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우리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면서 가이드가 저기가 선제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제사. 저기에서 선제 동자가 태어났어요. 라고. 선제 동자가 태어난 장소가 있어. 선제 동자가 태어날 때 금을 물고 태어났다고 그러거든요. 손 마디마디와 입이 구멍이란 구멍, 뭐 발이면 발 모두 다 금을 물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제예요. 그래서 선제. 환경에도 나옵니다. 환경에도 왜 이름이 선제냐? 선제가 태어나면서 그 집안이 금은 부화가 가득해져서 선제라고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전에서 보는 선제를 태어난 곳이 조기라니까 그래서 좀 놀랍기도 하고 또 관세음보살님도 거기서 또 태어났대. 관세음보살님도. 오대산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관음성지는 이제 그 보탄 아까산이라고 해서 나도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 아직 못 갔어요. 그 상해에서 바다에 섬이에요. 섬 관음 도량으로 관음성지예요. 그거는 이제 다른 일화가 막 가이드가 얘기해 주더라는데 일본으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배가 이렇게 해서 표류 돼서 그 섬에 이르러서 이제 관음보살 성지가 됐다라고 하는데 본래 고향은 오대산이다라고 이제 합니다. 오대산은 이제 해초 스님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우리 왕오천 축국전을 지은 해초 스님은 인도 여행기를 써서 세계 4대 여행기죠. 왕오천 축국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여행기인데요. 스님께서 신라로 돌아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한테는 안타깝게도 스님께서는 구도의 열정이 크셔서 그런지 열반은 오대산에서 했어요. 세계 불교 오대성지라고 하면 어딘지 나머지 네 개는 모르겠어요. 나머지 네 개는 모르겠는데 세계 불교 오대성지에 이렇게 오대산이 들어간다고 하죠. 또 오대산은 불교 중국의 불교가
최초로 전해지고 나서 바로 이 절이 세워졌으니까 한 이제 기원 후 한 60여 년, 기원 후 한 70몇 년 이때 절이 바로 지어졌으니까 2000년 된 도량. 예, 우리나라는 이제 소수림왕 372년 때 불교가 고구려에 전래됐다니까 그 우리나라는 몇백 년이 지나서 불교가 전래된 것이죠. 그때부터 오대산은 이제 너무 멀리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산이 깊기도 해서 그런지 중국의 여러 이제 범란 회불 사건에서도 벗어나고 스님들이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스님들이 수천 명 거기서 수행 정진한다고 그러죠. 제가 구화산을 갔다 와서 지장 보살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지장 보살 얘기는 조금 하고 문수 보살 얘기를 더 많이 했네요. 다음에 언젠가는 지장 보살 성지인 구화산을 갔다 와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김교학 스님에게 감흥을 좀 더 받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아직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문수 보살님에 취해서 아직 입만 열면 문수 보살밖에 얘기 안 해요. 우리 그 지장왕 보살 김교학 스님의 원력 큰 원력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지옥의 중생이 하나라도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지장보살과 또 김교각 스님의 원력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오늘 지장제일이기도 하니까요. 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